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심리적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돌봄센터가 군포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각 20대, 40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김혜중, 이남숙 씨. 성인이 된 자식이지만 여전히 표현이 서툰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일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아닌지 자책하다 보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또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이야기해야 될 때 조금 사회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뭔가 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작은 바람이 있다면 장애 가족을 돌보며 생기는 우울과 불안 등을 해소할 창구가 있었으면 하는 것.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부모에서 또 못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여행도 같이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따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죽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한 적 있다는 답변이 25.9%를 차지합니다. 또 응답자 중 67%는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이같이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가족 갈등, 사회적 고립 등에 빠진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장 자녀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기관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당장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이 겪는 그런 우울증, 정신적 외로움, 사회적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고 힐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2021년 조례 제정 이후 3년 만에 문을 연 군포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계속되는 돌봄에 지친 보호자들의 안식처가 되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